지금 여기 소렌토에는 2열 뒤쪽에 이렇게 커넥터가 220 볼트 커넥터가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LG 그 아답터를 꽂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아직 전기가 연결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표시가 안돼 있거든요. 지금 현재 몇 프로가 돼 있냐? 94%가 돼 있다고 나오거든요. 이 보면은 밑에 여기 커넥터가 안 꽂혀 있는 부분이 나타나죠. 예, 94% 현재 94% 돼 있습니다. 그러면 커넥터를 전기를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꽂았습니다. 꽂으면 이게 보이죠? 전기가 지금 충전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. 그래서 이건 LG 노트북은 40와트이므로 이건 200와트까지 쓸 수가 있으니까 40와트니까 분명히 당연하게 되겠죠. 그래서 지금 충전되고 있는 지금 중입니다. 지금 현재. 그래서 LG 노트북은 이렇게 전원을 꽂아서 연결이 충분히 되고요. 40와트니까. 그러면은 그 한성 것은 180와트거든요. 지금 이게 200와트까지 된다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한성 것을 지금 켜놨는데 지금 현재 자체 충전 지금 아직 전기에 꽂히지 않은 상태고 지금 85%가 충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럼 여기에다가 전원을 연결해서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 이게 한성 거 아답터입니다. 한성 거 아답터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를 꽂았습니다. 한성 아답터를 꽂고 꽂았습니다. 그 다음에 이것을 뒤에 이 코드를 뒤에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꽂았습니다. 현재 전원을 꽂았다는 지금 표시가 돼 있죠. 이게 코드가 지금 여기를 보시면 전원 모두 지금 연결된 플러그 연결 향상된 성능 해서 지금 충전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한성 노트북이 180와트인데 지금 이 차량에서 제공하는 건 200와트까지인데 지금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80와트짜리 노트북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.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220볼트는 200와트까지 그러니까 180와트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예, 증명이 되었습니다.